키움증권 20주년 기념 주식거래 이벤트. 이벤트 기간 내 주식거래하면 응모권이 팡팡. 당첨자 총 3,702명에게 대박 경품을 드립니다. 자, 내일장의 투자 전략입니다. 팀장님, 조정폭이 깊지가 않으니까 뭐 기다렸다 사는 게 이게 지금 뭐라 그럴까요? 그러니까 조정시 매수의 전략을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셨던 분들이 다 어이없어 하시는 경우도 있고 너무 안 빠진다. 그리고 좀 가시 이게 종목 이렇게 흐름들을 좀 보시는 분들은 이러다가 그냥 훌쩍 넘어갈 것 같은데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충돌하고 있는 것 같아요. 이게 코스피 네. 일봉이에요. 빠졌죠. 네. 이날 가장 많이 빠졌는데 장중한테 9.54% 2% 상승 출발했다가 장중에 뉴욕 주지사가 이상한 소리 하면서 갑자기 패닉에 빠져서 폭락을 했던 그날 목요일 날 이날 이제 저점 찍고. 반등을 주기 시작합니다. 슬슬슬 갔는데 여기서부터 4월 20일 정도부터 4월 17일 정도부터 1930포인트를 찍고 계속 옆으로 횡보. 지금 오랜 기간이죠. 이게 못 올라가는 거죠. 아, 코스피는 횡보. 우리가 지금 코스닥에 많이 집중이 되어 있긴 한데 코스피 자체는 코스닥은 횡보를 하고 있다. 예. 빠진 거 이상으로 올라갔어요. 그렇죠. 예. 그죠? 예. 그 차이. 그리고 이거 올라간 것, 뭐, 제약바이오라든지 뭐 이런 쪽에 수혜주들이 급등을 한 거고. 다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잖아요.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코스피 전체적으로 보면 아직까지는, 그래서 이제 대체적으로 위도 막혀 있고 밑에도 그 막혀 있는 상황에서 종목별 장세. 자, 그러면 오늘 미증시는 뭘 봐야 되냐? 네. 그러면 그 흐름들은 좀 계속 이어질 만한 이슈가 뭐가 있을까라고 봤는데, 특별한 게 없네요. 하나가 있습니다.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미 종암 종양 임상학회가 5월 29일부터 6월까지 6월 초까지 있는데 이거 이제 온라인으로 진행이 되고요. 거기에서 이제 발표할 임상 결과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오늘 미국장 끝나고 나서 우리 한국 시각으로 한 6시 정도에 발표를 해요. 근데 거기에 대한 기대 때문에 올라오기도 하고 발표되고 나서 시간외로 뭐 급등도 하고 급락도 하고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발표가 되고 보통 그런 기대 때문에 미국 증시에서 제약바이오 업종들이 올라갈 수 있는 여건들도 충분히 있죠. 네. 그 다음에 우리나라 주식시장도 관련 뭐 거기에 참여하는 기업들이라든지 뭐 이런 쪽 같은 경우도 관심 있게 봐야 되고 여러 가지 이슈들이 좀 많고 그 다음에 코로나 이후에 뭐 많은 말씀을 많이 드렸었는데 제약바이오의 한 몇 년 동안의 황금기가 올 수도 있는 그런 산업의 변화가 있을 거라는 그렇기 때문에 네. 오늘 이제 그 미국 증시에서 그와 관련된 내용들이 어떻게 나오냐 그 다음에 내일 새벽에 그 내용에 따라서 국내 증시에서도 관련된 기업들의 등락이 좀 예상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네, 네. 최근 들어서 미국 증시에서도 보면 갑자기 이제 뭐 임상 결과를 잘 내보냈다고 해가지고 뭐 200% 300%씩 뛰고 이래요. 하루에 그랬다가 뭐 어떤 종목 같은 경우는 50% 60%씩 급락이 하기도 하고 거긴 상한가 없어요. 그렇죠. 예, 그렇기 때문에 그런 테마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국제유가의 흐름인데 어저께 국제유가의 흐름은 사우디가 먼저 추가 감산을 더 한다고 발표를 해버렸어요. 그랬다가 그게 이제 그 전날 그렇게 상승 출발했다가 갑자기 또 빠져버렸거든요. 네. 근데 이제 어제 같은 경우는 아랍에미리트하고 쿠웨이트가 그럼 나도 할래 감산할래 그러면서 예. 상승을 하다가 그 카플란 달라스 여는 총재. 네. 그러니까 달라스 지역이 어디냐면 멕시코만. 그러니까 텍사스 밑에 네. 멕시코만하고 텍사스 지역을 관할하는. 네. 그러니까 쉘 기업들이나 이런 쪽이 되게 많아요. 맞아요. 태풍 올 때 멕시코만 얘기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. 그렇죠. 예. 이제 그 지역을 관할하는 카플란 달라스 여는 총재가 한마디를 합니다. 페르미안 지역에 거기가 미국 쉘 생산량이 가장 많은 분지거든요. 텍사스 안에 이제 좀 평평한 분지가 있는데 이 퍼미안 지역에서 하루 그 원유 생산량이 100만 배럴 급감할 수 있다. 하루에 100만 배럴 하루 하루당? 이제 100만 배럴 네, 네. 이게 하루 100만 배럴씩 감소할 수 있다. 네. 그러니까 일간. 일간으로. 그러니까 그리고 또 상당히 크죠. 네, 그러네요. 미국의 전체적으로 감산에 대한
그런 내용들이 나오면서 갑자기 더 급등을 해버렸어요.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반영이 돼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, 어저께 EIA 단기 에너지 전망 보고서 발표가 있었거든요. 근데 거기에서 수요 단위 하루 소비량은 계속적으로 하향 조정하고 있고. 자, 근데 오늘은 두 가지가 발표가입니다. EIA 미 에너지 정보청의 원유 재고 보고서. 네. 그다음에 OPEC 그 원유 시장 보고서. 그럼 여기에서 또 수요 단위나 그다음에 EIA 원유 재고 보고서에서 뭐 재고가 어떻게 됐냐 뭐 이런 것들에 따라서 국제 유가의 변동성이 더 커질 수가 있거든요. 뭐 상승폭을 또 확대할 수도 있고 또 급등할 수도 있고. 뭐든지 지금은 조용한 게 좋은데. 그렇죠. 이제 그 내용. 그렇다라면 그와 관련된 국제유가의 흐름이 국내 투자 심리를 좀 이어갈 수도 있고요. 가장 중요한 건 파월. 네네. 파월 연준의장 발언이 그 미국 시각으로 현지에서 아침 9시에 발표가 있어요. 네, 9시. 근데 이제 네. 이게 파월하고 파월이 이제 나중에 21일 날 발언이 있는데 네. 브레이너드 연준 이사랑 같이 이제 주치를 하는 게 이제 뭐 연준으로부터 듣는다 뭐 이런 것들 해가지고 그때 이제 코로나로 인한 뭐 노동시장 네. 뭐 경제시장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발언이 좀 있는데 그와 관련돼서 일부가 오늘 좀 나올 수도 있고요. 그다음에 두 번째가 그 최근 들어서 연준 위원들이 계속 나 우리 마이너스 금리 안 할 거야라고 네, 네, 네. 계속 얘기하는데 트럼프는 계속 찌르고 있죠. 그리고 지금 실제 금융시장에서 마이너스 금리를 바라보고 있는 것 같아요. 그렇죠. 이미 이제 네. 오션 그 CME 페르와치를 네. 보면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으니까.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 일부 시장 컨센서스는 그 파월 연준 의장이 우리 뭐 마이너스 금리 없다라고 그 단정을 지을 수도 있다라는 그게 컨센서스거든요. 그 네. 이후에 채권시장이라든지 외환시장이 어떻게 바뀌는지도 주목할 필요가 있고 대체적으로 뭐 지금 시장은 뭐 여러 가지 요인들이 상당히 혼재되어 있지만 아직까지는 오늘 만약에 뭐 이런 식의 내용이 나와서 그냥 횡보하다가 어제처럼 갑자기 이렇게 변동성이 키워져 버리면 별 내용이 아닌데도 이렇게 이걸 빌미로 해서 매물이 쏟아지는 경향들이 좀 있죠. 만약에 이런 식의 변동성이 커져 버리면 내일은 우리 시장은 좀 부담스러워요. 네. 네.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미증시가 뭐 상승하거나 하락을 하거나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 일단은 변동성이 좀 없으면 조용하면 조용하면 내일 네.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 네. 시장은 여타 이제 그 관련된 이슈에 따라서 종목별 차별화 장세가 계속적으로 이어질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요. 네. 미국장 끝나고 나서 또 시스코 시스템즈 실적 발표가 있어서 네. 그거에 따른 이제 데이터 센터라든지 반도체 업종들의 변화도 좀 예상되기 때문에 네. 좀 지켜봐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. 알겠습니다. 뭘 체크해야 되는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봤네요. 자, 장 마감 결과 나왔습니다. 함께 보시죠. 오늘은 외국인들, 그러니까 일단 외국인 수급은요, 현물과 선물이 다르면 괜찮은 것 같아요. 한쪽이라도 사주면은 우리 시장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. 코스피 예, 확인해 보도록 하죠. 오늘 1940선에서 마무리가 됐는데 오랜만에 보네요. 장중 고가가 종가로 마무리가 됐습니다. 18.25포인트 마무리 됐고요. 코스닥 역시 고가 부분에서 마무리가 됐네요. 1% 이상의 상승으로 691. 아, 690선 오늘 넘겼네요. 예. 692선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. 차트 잠깐 보겠습니다. 올해 최고가를 좀 보시게 되면은 일봉상으로 봤을 때는 692.64. 2월 17일 날 기록했던 이 지금 현재 연중 고가거든요. 얼마 남지 않았네요. 예. 그렇군요. 참 코스닥이 셉니다. 여기까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양대 지수 모두 장 막판으로 갈수록 조금 더 힘을 내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. 인사드리도록 하죠. 서상현 팀장과 심수빈 연구원이었습니다. 팀장님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심 연구원이도 고생 많으셨습니다. 감사합니다. 예.